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와 환자 그리고 격리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택배기사들의 고충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. 택배기사가 택배를 전해주기 위해 벨을 누르면 왜 마음대로 벨을 누르냐, 그냥 문 앞에 놓고 가라 하는 경우는 다반사고, 심한 경우는 알코올로 택배 박스를 소독해 놓고 가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택배기사들은 어쩔 수 없이 대형 병원이나 격리자 집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두려움도 크다고 밝혔습니다. 택배기사 A씨는 대형 병원에서 택배를 시킨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택배를 배송하지만 격리자가 신청한 건 아닌지 두려움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. 최근 택배기업들은 기사들에게 메르스 감염 방지를 위해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손세정제 사용, 마스크 착용 등을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KSG 뉴스 김단아입니다.